안녕. 안녕하세요. 제이프볼입니다. 오늘은요, 2부리그 팀의 훈련장을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환경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형 강아지, 주시. 주시! 주시. 아이고, 착하다. 주시, 주시, 주시. 강아지가 진짜 착하다. 원래 골프장에 네, 치앙마이 FC 훈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최고의 환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와, 골프장 규모가 엄청 큰데? 다 여기서 다 먹고 자고 하는 거. 와, 여기 다 그러게. 그러니까 어웨이 오면은 다 여기 들어오고 태국에도 아, 전지 훈련은 여기를 쓴다는 거예요. 와,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은데요? Where is the restaurant? Yes. Set up for like a new normal. Yeah. When the team football team have lunch, right? Individual. 아, 예, individual. Table, yeah. 예. 아, 카우팟도 있고 이렇게 음식들이 되게 고기 와, 잘 나온다. 여기 갈비도 있고 치킨도 있고 여기 스파게티하고 여기 계란찜 여기 과일도 있고. 네, 국수도 이렇게 해서 해주고. 좋네요. 아, 좋겠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축구하면. We have 78 rooms. 78 rooms. Yes. 아. Accommodation. 여기라고. 아, 여기가 방이구나. 야, 좋다. 여기 전지훈련 방도 이렇게 깔끔하고. Very huge. 아, 화장실 두 개네. 아, 이 정도면 진짜 되게 깔끔하고 이제 고급지고 좋네요. 아, 뷰 좋다. 여기 전지훈련 오면 축구하기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되게 바람도 불고 선선하고. Hi, my friend. Hi, bro. Okay, see you. Yeah, 다니엘로. 아, 저랑 커스텀에서 같이 있었던 전 동료 다니엘로가 저기 있네요. 에, 까라카. 아, 사디캅, 사디캅. 에, 까라카. Good to see you. Okay, very good. You okay? Okay. You sit video today? A video about for my YouTube. Introduce Chiang Mai FC. My Chiang Mai, you train together? Chiang Mai, yes. Thank you, bro. Talk to you. Yeah, see you, bro. 사디캅, 사디캅. 되게 많은 팀들이 이렇게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고 하네요. 여기 전지훈련장을 다녀간 팀들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방콕 유나이티드고요. 여기 치앙마이 FC, 뭐 무앙통, 이거는 삿포로. 일본, 제주 유나이티드도 왔었고, 여기 부천 FC도 왔었고, 울산 현대도 여기 왔었네요. 울산 현대. 여기 K리그 팀들도 여기 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사바디 마이 갓, 사바디 마이 갓. 네, 해피 뉴 이어. 네, 사바디 비 마이. 사바디 비 마이. 비스, 예, good to see you. 어, you come super marine. I didn't know. Nice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Nice to see you. 한국 갈날딱 며칠 남았는데 제가 처음에 왔던 팀이 여기 스팜브리였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스팜브리 팀을 다시 만나네요. To meet crazy players, just film him, bro. Him. 네. You training here every day? How is here? Fine. Sometimes good, sometimes not. But today was good because I see you, you know. 아, 예. Thank you. 치앙마이 FC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Looking together. 여기도 다 GPS 이런 걸 진짜 다 사용하네요. 와, 여기는 와, 구장이 더 넓다. 여기가 이제 알파인 트레이닝 캠프라고 합니다. 여기 구장이 3면까지 있어요. 여기 사디바 사디카 롱타임 노 씨. Yes, how are you?
very good. I'm very good. Good, good.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again. You told me you are around already. Thank you so much. My name is Adebayo, the head coach of Suphanburi FC. And I've been living in Thailand. I came as a player for the past 23 years. Now I've been a coach for almost now 10 years.지난 시즌에 왔을 때랑 선수들이 아는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바뀌었네요. 태국은 선수들이 이렇게 이적이 엄청 활발하고 흔한 것 같습니다. โอกาสรับบอลต่ออีกครั้งหนึ่งครับเอกนิตปัญญาหยอดเข้าไปให้กับทางสารัตน์บอลหลุดมาถึงบิลลูกนี้ล็อกเข้าซ้ายแล้วก็ยิงเข้าไปครับโอ้โหตามตีเสมอได้สำเร็จครับเชียงใหม่ยูไนเต็ดจากบิลโรซิมาเอากลับมาชมเกมกันต่อนะครับดานิโลโอ้โหเจอกระแทกอยู่เลยครับเอฟซันไหลต่อขึ้นหน้ามาสวยด้วยครับบอลหลุดขึ้นหน้ามาแล้วครับบิลโรซิมาซัดด้วยซ้ายลูกนี้โอ้โหตบย้อนมาได้สวยเลยครับบิลโรซิมาปั่นลูกนี้โอ้โหอย่างน่าเสียดายลงไปจังหวะยิงของทางพัชรพลนี่ถือว่าธนาเศษครับจะเปิดเข้าไปครับดูตีเข้าหัวด้วยครับโอ้โหและเป็นประตูครับโอ้เอาชนะเจ้าบ้านเชียงใหม่ยูไนเต็ดไปได้ครับ2ประตูต่อ1깜짝이야. 태국 2부 리그 환경이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뭐 하실래? 형 말이 많아. 태국 카바니. 네, 태국 카바니 영기성 선수입니다. 스팀? 스팀 막 나오네. 괜찮아요. 예쁜데요 카페? 이제 여기 매 훈련 전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로? 매일 오지 거의. 매일 와요? 예쁘다 카페. 네? 그리고 수영한다고요? 보통 선수들이 훈련 전에 이렇게 보통 커피를 자주 마셔요. 어때요? 태국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자주 사는 거 같아요. 먹는 거, 생활하고. 팀이 괜찮아서. 네. 보면 알겠지만 팀이 축구만 잘하면 되는 팀이야 진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운동을 되게 빡세게 잘 시켜. 정확하게 딱 요점을 파악해서 그 시간 낭비를 잘 안 하는 거지. 운동할 때 그런 게 좋아. 사디캅. 너 알걸? 안다고요? 차이캅. 차이캅. 알고 계시는데? 니 아버니야. 잘. 몇 명이야? 그건 남란. 340만. 남란. 싸나? 차이야. 차이. 유튜브. J-Football, YouTube. 좋아. Your face. Face 안 믿네. 안 믿네. 배치야. 상대 있나? 네, 있나? 와디캅. 사디캅, 사디캅. 진짜 좋다, 여기 오니까. 와, 여기 운동할 만 나네. 이런 데 별로 없다. 와, 이런 구장이 어딨냐, 이 무리가. 더 멋있어, 여기 노을 아침에서. 아, 진짜요? 야, 잔디 기가 막히네. 근데 보기보다 이게 울퉁불퉁해 약간. 그래도 뭐 괜찮지. 야 잔디 좋다. 반응 잘하지. 네. 아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운동장이에요? 거의 여기서 운동하지. 여기서 운동해요? 여기서. 네. 괜찮네. 거의 여기서 잠잘 수 있어. 아침에 운동 끝나고. 네. 여기서 자고 그냥 오후에 할 수 있고. 아 여기서 잠도 잘 수 있어요? 와 이브리그 환경도 진짜 좋다. 여기는 뭐? 야 이분.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사무실이니까. 사무실? 운동전에 헬스장. 사디캅. 사디캅. 그거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요? 운동 전에 이렇게 항상 보강운동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세요? 많이 뛰고 땀 많이 흘리니까 네.
계속 근육은 빠지는데 네. 빠지는 근육 채워주면서 네. 아, 헬스장도 깔끔하고 좋다. 헬스장 잘 가죠. 네. 아, 여기가 선수단 숙소네요. 아니, 이불 입은데도 환경이 너무 좋은데? 태국에 이제 축구 환경을 소개 이렇게 하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줄 몰랐고 태국이 축구하기에 환경적으로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로 복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 풋볼.